약간 유황 냄새가. 과자 하나 사왔다 해치면 좋아서. 너무 그렇게 되지만 약간 옆으로 강을 쳐다보는 식으로 해갖고 한번 쳐다봐봐요. 강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사해주세요. 엄매 혹시 김씨 계십니까? 김씨? 자, 얘가 바로 김양입니다. 김양이에요. 김양 체험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연예양대신에 저희 당겨주려고 잠시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엉덩이 보시면 꼬리가 없죠? 양은요, 원래 사실은 꼬리가 있습니다. 생물참기 휴가 되면 보통 꼬리를 짜야죠. 짜야 되면 똥이 꼬리에 묻어가지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꼬리를 짜줍니다. 양들 다 꼬리 있는 지금 다 짜준 겁니다. 그래야 돼, 크죠? 자, 이제 풍성한 양처럼 카펫도 만들고 양 고기까지 만든 유젠 대표 효자 양입니다. 유젠. 네, 찍어드릴게요. 뺏기지 마세요. 같이 찍어줘. 하나. 자, 다른 애들은 다 알파카이고요. 저 왼쪽에는 제 혼자만 라마입니다. 예쁘고 예쁘겠죠? 제 혼자 라마이고 딸애는 알파카입니다. 항상 혼자 다니는 친구입니다. 도도해가지고. 너도 타! 너도 타! 가게! 자, 또 새로운 트랙터가 보니까 또 다른 데로 금세 가버리죠? 간식.
지금 세 마리 몰고 오는 거야? 두 마리? 살림역 가고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오클랜드로. 아, 살림역 여기에요? 어, 그럼요, 여기죠. 서 좀 쫙 쉬고. 지금 녹화 중인데? 근데 맨날 뒷모습만 찍잖아. 앞에도 한 번씩 돌아보면 뒤로도 걸어가야지. 뒤로도 걸어가야지. 여보, 뒤로 걸어가. 그냥 사진 찍어봐. 잠깐만. 우리가 빨리 피해줘야지. 피해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이런 나무 좀 한번 봐요, 뭐. 어? 아빠, 이런 나무 좀 봐봐. 아, 근데 나무 껍질이 요건 소나무라서 안 폭삭거려. 폭삭거려. 이거는 폭삭거려. 보세요. 게 없어. 계란도 안 삶아 먹어. 그 이유는 여기는 법으로 시에서 허가 맡은 위생 조직 시설 이외에는 음식을 굽거나 삶거나 튀겨 가지고 팔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아주 강력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강력한데 그 이유는 뭘까? 만약에 그거를 먹고 배탈 나고 병원에 갔다. 병원비 누가 내야지 돼요? 지금 네. 아 추워요? 네. 네, 우리 조정해 드릴게요. 항상 그 말씀하세요, 이제. 안 걸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곳이 이제 우리 그 소를 기르기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높은 산이죠? 저하산을 넘어가면 뉴질랜드 동해바다예요. 저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또 왼쪽으로 가면 저 끝에 서해바다인데 뭐 무슨 교육인데 그 이상한 교육.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렇지. 그게 그 아마 까먹으셨을 텐데 벌집을 싸고 있는 우리말로 봉진이에요, 봉진. 벌집이 있으면은 이 벌집이 해충으로부터 보호되는 이유가 바로 이 벌집을 싸고 있는 그 봉진이라는 건데 그걸 영어로 프로폴리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있음으로써 프로폴리스라는 게 벌집을 싸고 있어서 그 벌집이 해충으로부터 보호되는데 우리 그 보통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